페이지 24. 지난 시간에 풍물권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탕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 탕원 활짝 배출하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합시다. 2차 곡선은 일단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배우는 적곡선,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정의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고,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돼. 요거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분명히 강조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타원도 정의를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타원은 뭐였냐면, 두 정점에서부터의, 두 정점까지의, 이렇게 돼요.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식을 한번 유도해 봤었고요. 그래가지고 A 제곱분의 B 제곱,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생기는 형태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원 모양이 됐나?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치 원으로 생각하면은 여기를 우리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마찬가지로 타원의 중심이라고 그런다. 네. 장축과 단축의 교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타원은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도 양쪽이 대칭이고, 세로선을 기준으로도 양쪽이 대칭이야. 그래가지고 축이 몇 개라고? 두 개요. 두 개. 근데 그 중에 긴 쪽을 자르는 놈을 장축, 짧은 쪽을 자르는 놈을 단축이라고 불렀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X축에 대한 고 뭐냐,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됐었고요. 여기 있는 Y가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였어.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초점이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C랑 C라는 놈이 있었는데, 요 B랑 C랑 연결하면 요 길이 얼마라고? 네. 그거 하나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초점까지 아무 점이나 잡고 요렇게 두 개를 이으면 그 두 개의 길이 합이 항상 얼마? 2A. 요렇게까지 했어. 됐나? 네. 마찬가지로 타원은 호물선도 요렇게 옆으로 누운 애가 있었고, 2차 함수처럼 생긴 애가 있었던 것처럼 타원도 이렇게 가로축이 긴 놈이 있고 세로축이 긴 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 AB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4분의 x제곱, 5분의 y제곱, 그러면 5가 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6분의 x제곱, 3분의 x제곱, 그럼 6이 크니까 그러는 얘처럼 이렇게 됐나?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빨간 길이, 요 두 개의 길이 합이 지금 2A인데 그게 뭐냐면 장축 중에 타원 안에 있는 만큼의 길이가 2A야.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장축의 길이라고도 부른댔죠? 네. 됐나? 되게 중요한 길이였어. 그래가지고 장축이랑 단축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장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또 아무 점이나 잡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얘랑 같진 않아. 몰라. 그치? 그러나 요 합과, 아이고, 요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합은 항상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됐나? 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놈들 중에 요 두 정점이라는 애가 지금 이 C랑 마이너스 C인데 얘네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초점.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뭐라고요? 장축의 길이. 됐나? 네. 그리고 그 점들이 누구라고? 타원. 됐나? 이해되죠? 자, 요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짝 했었고요. 자, 이제 7번으로 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7번에. 자, 초점 두 개가 정해져 있네, 그치? 자, 그럼 초점을 잘 봐. 초점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요거 하나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초점은 항상 어디 위에 찍히게 돼 있어?
장축. 됐니? 네. 타원에선 요거 정도만 하나 기억하자. 초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 장축이요. 장축 위에 있다. 초점은 장축 위에 있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좀 명시를 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외에 포물선에서 P가 뭐였냐면 꼭지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너네가 머릿속에 지워넣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여야 된다. 초점은 장축의 위에 항상 존재한다. 자, 그러므로 그 7번에 있는 1번과 2번은 지금 어떤 좌표를 줬냐면 초점을 줬죠. 그렇지? 그럼 초점 두 개를 연결한 선분이 장축의 일부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3,0과 마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걔를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 3,0과 마 3,0을 이렇게 지금 초점이라고 줬거든. 그럼 초점이 찍혀 있는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장축이 되는 거지. 됐나? 여기 타원은 지금 그리고 초점의 중간에 당연히 누가 있겠어? 그 중심이라는 놈이 있겠죠. 됐나? 타원의 중심이 중요하진 않아. 보통 타원에서. 근데 그 평행이동 되거나 할 때는 좀 이제 그런 놈도 중요하긴 하겠죠. 여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타원이겠다. 됐니? 네. 이렇게 장축의 길이가 조금 더 긴 타원일 것이다 라는 소리고요. 걔는 A제곱분의 X제곱이고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고 는 1이라고 표현될 것이고 지금 A, B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 됐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거리의 합이 얼마래? 거리의 합이 뭐랑 동의어야? 장축의 길이. 그럼 잘 봐. 요게 12라는 소리죠? 요게 얼마? 그래서 요게 찍히는 숫자가 얼마여야 해? 6이 되겠죠. 됐나? 자, 그리고 얘가 뭐죠? 여기 들어가는 숫자지? 6분의 X인가? 6분의 X제곱인가? 그렇죠. 제곱이니까 36분의,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럼 요 숫자 찾았네, 그치? 그 다음에 타원에서 요거 세 개는 관련이 있는 숫자잖아. 그래가지고 두 개 알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 알면 얘 알 수 있고 얘랑 얘 알면 요거 알 수 있어. 왜? 이렇게 연결한 길이가 얼마여야 되니까? 그래, 6이어야 되니까. 됐나? 네. 그리고 1대 2대 루트 3이네. 맞니? 여기 얼마? 3루트 3. 됐나? 네. 자, 3루트 3 제곱하시면? 27. 그래가지고 A에는 누가 들어가? 36이 들어가고 B제곱엔 누가 들어가? 27.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 네. 간단한. 그렇죠. 자, 2번. 자, 마찬가지로 2번도 이제 그려져 있는 꼴을 보니 초점이 0,2랑 0,-2니까 이번에는 y축 위에 찍혀있네요. 됐나? 자, 그럼 이번에는 타원이 y축으로 길쭉한 놈이란 소리죠. 맞나? 그럼 그려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pf 플러스 pf 프라임이 6이래. F랑 F'이 초점이죠. 초점이 포커스잖아, 그치? 그래갖고 요거랑 요거를 F랑 F'이라고 했고 P가 뭐냐면 어떤 점인가 봐. 그치? 네. 그 점인데 뭐야? 그 점은 항상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얼마래? 6이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그 P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 P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니까 P의 이름이 뭐야? 타원. 됐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아 그래서 얘가 걔구나 이런 거 이해가 돼야 돼. 왜냐면 지금 이거는 아주 쉬운 예제고요. 예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뭐 그냥 그게 그거겠지라고 하지만 너네 2차 곡선을 다 배우고 기하 벡터를 다 배우고 나서 이런 표현을 띡 썼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정리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해. 알겠지? 기하 벡터 그리고 뭐 미적분 2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과에서 수능에 나오는 애들이 편하고 만만한 애들이 아니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알겠나? 이런 거 기억을 잘 해야 된다. 어쨌든 P라는 점이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 이번 보면. 그치? 네. 문제에서 F랑 F'이라는 두 점이 나와 있는데 두 점은 정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얘가 초점인지는 몰라. 그치? 점 두 개 찍어놓으면 걔가 초점인지 알고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그 애들에 대해서 P라는 점이 갑자기 딱 나왔는데
P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점과 또 P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그 선 두 개를 합친 게 6이래. 근데 P가 하나인지 뭐 많은지 졸라 모르잖아. 근데 그 6을 만드는 애는 엄청 많겠죠? 그래가지고 그 점 P가 타원이라는 애가 된다고. 알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타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구현을 해본 거고. 됐나? 네. 자, 근데 지금 거리의 합이라는 건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와 같죠? 그러므로 요 위에 얼마 찍으면 되나? 3. 네, 3이라고 찍으면 되겠지.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한 거. 이 단축과 초점 연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누구랑 누구랑 연결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거 누워있으니까. 네. 그치? 그리고 요 빨간 길이가 얼마다? 어, 요게 3이 되는 거지. 이 길이랑 같다. 됐나? 네. 내가 이 그림을 이 오리기 그렸지만 이 2차 곡선이나 그 어떤 공간 도형 같은 거는 요렇게 좀 생길 수밖에 없죠. 도형은 우리가 정삼각형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3이고 2니까 요 길이는 얼마? 루트 5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찍는 건 루트 5.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되나? 5분의? X제곱. 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그래서 요 숫자가 뜨니까 장축이 Y축이었어. 됐나? 네. 뭐 이상한 거 없죠? 밤에 냄새를 봤는데 괜찮아. 냄새. 스포 다들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포 약간 스포 이런 것도 없어. 맞아, 맞아. 알려준다. 이게 막 스포가 이정재가 강민이 하는데 그 처음부터 나와. 처음부터 바로 풀스 때리고 시작해. 그러니까 뭐 그 영화는 반전 이런 게 있지 않아. 그냥. 그냥 그치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걔네들 연기 내용도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잖아. 독립분쟁이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용 자체가 그냥 뻔하고 뻔한 연기인데 재미는 있어. 그냥 연기를 잘하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일본 이식기 싫어. 어쩔 수 없어. 자, 8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식을 준 다음에 나머지들을 찾으라고 했어. 됐나? 식을 준 다음에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어. 근데 진짜 여자는 이쁘고 봐야 되는지 전지현은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는데. 아, 진짜요? 아, 야, 지금 30대 거의 중후반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전지현 나이 은근히 많아. 근데 그래? 전주에 애도 있지? 임신했다고. 애는 없었나 원래? 그런 거 같아. 일반이니까. 일반인 아니야. 재벌 재벌이야. 전지현 남편이 재벌가에서 제일 재밌었잖아. 네. 이영희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인데 전지현 남편 졸라 잘생겼어. 와, 오바한테. 어쨌든. 아, 전지현 이쁘더라. 아들, 딸. 뭘 해도 이뻐. 이정재도 그래. 뭘 해도 잘생겼어. 샹놈인데도 잘생겼어. 상대가 고민 알 거 처음부터 나. 안 나왔어. 한시랑 잔데 이거. 자, 1번, 2번 뭐 쉽지만 봅시다. 자, 일단 요런 형태를 딱 보면 아예 타원이구나. 됐죠? 네. 자, 그리고 이거를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에 평행이동 되지 않았다를 느끼면 돼요. 알겠니? 네. 평행이동 되면 x 대신 뭐가 들어가겠어? x 마이너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는 평행이동도 나중에 찾기는 쉬워요. 자, 그럼 장축이 더 길다라는 거 이해되죠? 네.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타원이 표현될 거고요. a가 얼마? 10. 10, 그리고 B가 얼마? 6. 그리고 6, 80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초점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면 요게 10이고 요게 6이니까 요게 얼마겠어? 8. 됐니? 예. 그러면 쓰기 귀찮으니까 한번 설명해보자. 문제에서 초점
초점, 중심, 장축, 단축의 길이 물어봤어. 네. 됐나? 초점 얼마? 8.0과 -4. 그치. 두 개 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말고. 8.0과 -8.0. 그 다음 꼭지점 몇 개? 4개. 이거 4개 읽어줘야 된다. 알겠나? 네. 초점, 꼭지점.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 얼마? 20. 단축의 길이 얼마? 12. 됐니? 네. 단축의 길이는 굳이 이렇게 뭐 우리가 묻진 않아. 보통 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심 당연히 0.0이고. 됐나? 네. 오케이. 2번. 자, 이번은 이제 우변에 얼마로 맞춰줘야 되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1로 맞춰주면 되죠? 양변. 그리고 9랑 16 곱하면 144 되는 거 보이나?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줘. 왜냐면 약분이 다 돼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런 것만 하나 보자. 타원이 아니야. 맞아. 알겠니? 왜? 분모에 얼마 있는 거야? 2분의 3. 알겠니? 분모에 얼마 있는 거야? 3분의 4. 알겠어? 이거 내릴 수 있는 거 알죠? 예. 이런 거 보고 뭐지? 이러면 안 돼. x제곱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밑에 숫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나? 마이너스만 아니면 돼. 네.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건 얘가 아니고 이제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겠죠? 됐나? 그럼 16분의랑 9분의니까 어디가 길어? 어디가 길어? 16분의 y. x축 이 길잖아. 그쵸? 네. 장축이 x축 위에 있겠죠? 얘랑 똑같은 모양이겠지? 네. 됐나? 네. 자, 그리고 여기가 16이니까는 얼마야? 3이고 그 다음에 9니까 여기 3이겠죠? 네. 그리고 이게 4니까 16이랑 9면 요건 얼마? 루트 7이겠지. 이해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중심 얼마? 초점은 루트 7,0이랑 마이너스 루트 7,0. 그리고 꼭지점은 0,3, 0,3, 4,0, 4,0 얘기하면 되죠? 네. 장축의 길이 8, 단축의 길이 6 읽을 수 있겠지? 네. 자, 9번.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초점 8이라는 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a죠. 네.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지. 네. 즉 장축에 그 들어가는 놈의 제곱에서 단축에 들어가는 그거를 뺀 거에 루트 씌운 거야. 네. 됐어? 그럼 원래 이것만 보고 초점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얘 빼기 하면 64잖아. 예. 그러니까 8인 거야. 됐니? 근데 봐봐. 이거 외우지 마. 이거 나중에 숫자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당연히 체득하게 되는 거야. 네. 알겠지? 뒤에 가면 쌍곡선이라는 것도 둘이 더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타원은 빼고 뭐 쌍곡선은 더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얘네니까 나머지 하나 숫자를 찾는 게 얘네 갖고 되는 거라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져.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쉽지만 아 이거 빼면은 64니까 8이겠네.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네. 그려보고 그 숫자들을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해. 나중에 당연히 돼. 엄청 쉬운 얘기잖아. 그쵸? 알겠나? 그리고 아, 그러면 타원은 굳이 그릴 필요 없네도 아니야.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리가 돼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아직 우리는 타원의 입장에서는 완전 병신들이야. 그러니까는 열심히 많이 그리고 계속 찍어보고 타원도 익숙하게 해보고 그래야 돼. 자, 9번에 초점이 나와 있는데 5,0이랑 마5,0이죠? 장축에 초점이 찍혀 있다고 했는데 걔가 5랑 마5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 x축이 긴 모양이구나. 됐죠? 마5랑 자, 그 다음 장축의 길이가 12다라고 했으니까 또 재밌는 걸 알려준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타원이 생겼는데 여기 끝의 길이가 얼마다? 여기가 6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죠? 36이랑 25니까는 얘는 루트 11이겠지. 됐나? 이런 거 이제 금방금방 찾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방정식은 어떻게 돼? 5분의 36분의 x제곱 플러스 11분의 y제곱은 1.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빼기 이거 하면 25죠? 그래서 얘가 5거야. 이런 것도 천천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엔 초점이 이제 y축 위에 있지. 그래가지고 y축 방향으로 더 긴 걸어내네요. 그 다음 0,5랑 0,5 5
이번엔 타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치? 자, 근데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2래. 누가 더 길겠어? 그치, 장축이 더 길겠죠? 그럼 장축 빼기 단축이 2래. 그러면 장축의 반쪽 빼기 단축의 반쪽은 얼마?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얼마? A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A는 양수 이렇게 하면 되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관련 있는 숫자잖아. 피타고라스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요 두 개 연결한 길이가 얼마?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했을 수 있지? 네.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5네. 그쵸? 없어지면 A 얼마? 됐니? 네. 그럼 A가 2니까 요분은 2, 요분은 3. 자, 그러면 뭐 제곱 분해? 아니, 뭐 분해? 타원의 방정식 어떻게 돼? 뭐 분해? 4분의 X 제곱 플러스 선생님, 5 제곱하면 25. 아유, 미안하다. 근데 왜 뭐라고 썼지? 어? 여기 진짜 미안. 그러면 얼마냐? 10이니까 A가 6인가? 미안해. A. 12. 미안한데. 그리고 12, 그리고 13. 됐나? 네. 그러면 144분의 X 제곱 플러스 169분의 Y 제곱은 1분이 들리겠네요. 근데 굳이 부를 필요 없네. 그 PF 플러스 PF 프라임을 구하랬으니까는 지금 장축의 길이 구하라고 한 거지? 네. 그럼 우리는 두 개 더해서 26 해주면 되겠죠. 장축의 한쪽 끝이 3, 그 다음에 위쪽 끝은 2루트 2이니까는 되게 이거 원처럼 보이지만 타원이다. 네. X축이 조금 더 긴. 우리는 모양 헷갈리니까 그냥 찌그러뜨려가지고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찌그러. 좀 보자. 자,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 치고. 네. 그 다음에 점 1,0을 지나고 라고 했어. 그치? 됐나? 네. 1,0이 초점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쵸? 네. 근데 그런 점을 보고 너네 앞으로 이런 거 느껴야 돼. 어떤 좌표 평면 위에서 주어진 점이나 어떤 기울기 같은 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는 그런 건 너네가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일단 숫자 참고 갑시다.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2루트 2. 그러면 이거 9고 8이니까 여기 1이겠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찍혀있는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애의 정체가 뭐야? 초점. 그래. 뭐라고? 1과 마이너스 1이 초점, 그쵸? 초점이라고 했지? 네. 잘못 들었나 봐. 내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1이면서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대. 네. 됐나? 자, 그리고 걔가 좀 오류가 있으니까 좀 비스듬하게 그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기울기가 1이고 여기 1,0 지나니까는 이거 사실 식은 찾을 수 있죠. 직선이니까. 예. 이렇게 생긴 애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대. 요 교점들이랑 만나는 삼각형들이 있대. 됐나? 예. 그랬을 때 나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ABC 둘레 구하라고 해서 요거. 됐니? 예. 그럼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건 지금 현재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야. 됐니? 네. 타원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야. 평면 곡선 다. 1번 뭐? 정의. 2번 뭐? 접선. 알겠니? 아직 우리 접선 안 배운 거야. 네. 자, 그럼 우리 이거 당연히 정의겠고. 아니, 누가 봐도 접선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네. 문제 보면 니가 알아. 접선 구하는 건지 접선이 아닌지는 안다고. 그럼 접선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정의. 그럼 봐봐. 타
타원의 정의를 그림에 표현하면 끝나. 포물선도 똑같았죠? 포물선의 정의를 그림에 표현하면 끝나.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야. 이런 건 예제인 거고. 그럼 보자. 타원의 정의가 뭔데? 한 정점부터 타원까지의 거리의 합이 어떻다? 장축의 길이 그게 다 이 같다라는 게 타원의 정의잖아. 됐니? 예.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랑 이거가 뭐야? 위에. 그래. 그 타원 위에 있는 점부터 그 초점까지 두 거리의 합이 저 파란 거야. 네. 그리고 노란 것도 뭐야? 그래서 노란 거 합친 거랑 파란 거 합친 게 어떻다는 게 지금 정의인 거야? 같다라는 게 정의인 거야. 근데 뭐랑 같대? 장축의 길이와 같다. 근데 장축의 길이가 얼만데? 6인으로 얘도 6, 얘도 6이라는 소리죠? 네. 그럼 우리 둘레가 얼마? 12요. 예제입니다. 자, 11번. 자, 마찬가지다. 장축의 길이가 얼마? 4. 4. 4? 네. 4 아니야. 장축의 길이. 아, 길이요? 그러니까는 그 오른쪽 끝점과 길이가 이게 좀 헷갈려. 그러니까는 뭐 4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장축의 길이는 8이죠. 네. 그럼 그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그 11번을 이제 보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죠. PF 플러스 PF 프라임은 항상 얼마여야 해? 8. 8. 그리고 둘 다 길이니까 양수지? 네. 근데 나한테 뭐 물어봤어? 곱한 거. PF 곱하기 PF 프라임의 최대에 물어봤어. 네. 됐니? 네. 자, 문제는 산술기하로 풀고 있지만 자, 봅시다. 요놈 X라 그러면 요놈은 뭐야? 이거 8만이었어요. 그죠? 됐니? 자, 그 다음에 X는 잘 봐. 둘이 더한 게 8이면 X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그래, 0보다 커야죠. 길인데. 그리고 뭐보다? 0이어도 되나? 0 안 돼. 0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뭐보다 작아? 8보다 작아. 이렇게 된 게 X의 범위죠? 네. 이게 뭐야? PF가 X고 얘가 뭐야? 8마이너스 X인 거야. 이거 최대값 구하는 거야. 됐니? 예.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니까 2차 함수네요. 자, 얘를 그냥 FX라고 치자. 자, 그럼 축방 얼마? 4. 그리고 어디로 블록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x가 이렇게 된 게 4죠. 네. 뭔 소리야? 언제 제일 크다? 아, 네. 그리고 4는 0과 8 사이에 있죠? 네. 그래서 둘이 얼마? 얘가 4, 얘가 4일 때 4, 4, 16으로 제일 크대. 이해됐나? 예. 자, 값지는 산술기하로 풀고 있으니까 한번 봐봐. 네,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을 좀 풀어줬어. 네. 뭐 이상하지 않죠? 산술기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말고 12번 산술기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을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산술기하도 생각나면 해도 돼요. 둘 다 양수니까. 자, 일단 그 식 한번 정리하면 약 4, 9, 36이니까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죠? 그려진 것처럼 지금 장축 쪽, x축 쪽이 장축이야. 장축이었다. 장축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금 타원입니다. 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초점도 구할 수 있죠? 이거 9랑 4니까 루트 5겠네. 됐나? 네. 그리고 보통 한쪽만 찍는 게 편하지? 이쪽에서 보통 구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점이 있대. P라는 점. 근데 거기까지 연결했더니 무슨 삼각형이 됐어? 직각 삼각형. 됐니? 예. 잘 봐. 너 이 길이 알아 몰라? 응. 이 길이 알아 몰라? 알아요. 뭘 알아? 몰라. 모르잖아. 뭐라고 해야 돼? 아, 몰라요. 뭐라고 해야 돼, 이 길이? 네. 그럼 A 좋아요. X. 알겠나? 네. 뭐, 이 길이 아니야? 모르잖아. 네. 얘는? 6 마이너스 X. 됐나? 네. 왜? 장축의 길이가 6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6일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리고 6일이 예. 얼마? 그래, 그래서 피타고라스 안에 답 나오는 거야. 됐니? 네. 자, 계산하는 건 됐고요. 이제 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멀리 간 거야. 직각 삼각형은
도형 중에 누구랑 관련 있게? 원. 거기서 뭐 배우죠? 자, 원이 있어. 그러면 원의 지름을 뭘로 하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요 안에 그려. 물론 내접하게 그려야죠. 그러면은 그들은 다 어떤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요 변이 직각이. 네. 이렇게 된 요 변이 직각. 됐어? 이해됐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직각삼각형이 그냥 띡 등장하잖아. 그냥 네. 뜬금없이 띡 등장해. 그럼 우리는 요걸 가지고 사실 여기다 뭘 하나 그릴 수 있어? 원을 하나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잘 봐. 지금 여기가 직각인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 원이 그려진다면 빗변이 뭐를 의미해? 지름. 그래서 이렇게 해. 빗변을 지름으로 하고 만약에 ABC라고 돼 있으면 A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고 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네. 반지름은 요거의 이제 길이의 반이겠죠, 당연히. 됐나? 네. 그리고 당연히 여기까지 연결한 길이도 같겠지. 됐니? 예. 그리고 저 직각을 만드는 저 점이 뭐야? 뭐 위의 점? 원. 이 점은 원 위의 점. 알겠나? 네. 이런 거 되나? 혹시 왜 이런 얘기하냐면 타원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기는 거 원이지. 나중에 두 개를 그렇게 많이 겹쳐놓고 문제네요. 그래서 잘 봐. 이 점 무슨 점이라고? 원 위죠. 무슨 소리야? 잘 봐.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내가 여기다 딱 그리잖아? 네. 그럼 어디서 만난다고? 여기. 됐나? 예. 근데 질문 어디서도 만나게? 여기서도 만나겠죠? 네. 왜? 이 x좌표랑 이 x좌표는 부호만 반대거든. 네. 그래서 요 x가 예를 들어 1,2였으면 이 좌표는 마일,2고 걔는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고 그 원에 대입해도 성립해. 알겠나? 네.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요런 직각대는 좀 몇 개 있게요 위에? 네 개. 네 개. 여기. 됐나? 예. 이해되니? 정리. 타원이랑 원이 이렇게 만나면 일반적으로 몇 군데서 만나? 네 군데서. 됐니? 예. 하나만 더 하자. 타원이랑 원이 항상 네 군데서 만나진 않겠죠. 네. 분명히 졸라 크면 안 만나잖아. 졸라 작아도 안 만나고. 근데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특이한 상황이 있지. 접하는 거. 그럼 잘 봐. 접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해. 알겠죠? 네. 접할 수 있다면 몇 가지 경우 있어? 접할 수 있다면 몇 가지 경우 있을까? 짝은 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안쪽에서 접하는 거랑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두 개가 있겠죠. 네. 근데 그때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지는 중요해요. 됐나?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걸 풀 때 내가 한번 해주겠지만 타 원의 곡률과 원의 곡률은 똑같진 않아. 그래서 안쪽에서 접하면 이런 모양이 될 때는 두 군데서 만난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접할 때는 밖에 두 개서만 만난다. 알겠나? 네. 그리고 그거는 타원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 그러면 두 개 나오는지 세 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그거 나중에 증명을 하면 되고 어쨌든 정리할게. 타원 위에 직각인 점 딱 나왔어. 그럼 이런 점 원래 타원 위에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 근데 어떤 원이랑 얘랑 항상 접하진 않으니까 이 초점의 자리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사실은 있어. 그쵸? 네. 어쨌든 요런 놈은 원 위의 점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의 교점. 알겠나? 네. 그리고 타원 안에 원이 내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짧은 쪽에서만 두 개에서 딱 만나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바깥에서 외접하면 어디서 만나? 큰 쪽 두 개에서만 딱 만나는 거야. 알겠지? 요 정도 그냥 지금은 알고만 있자 참고로. 이거 뭐 계산은 직접 합시다. 넘어갑시다. 타원의 평행이 좀 됐고요. 바로 문제로 볼게. 평행이 논만 딱 끝내고 쉬도록 할게요. 세 문제 뿐이 없으니까.
자, 보자. 13. 자, 원래 평행이동되지 않은 놈은 중심이 0,0이야, 그치? 근데 평행이동된 순간부터 누구도 조금 중요해? 중심도 조금 중요해. 알겠니? 혹시 뒤에서 끊어지는 소리 나오면 얘기해. 자, 그럼 보자. 초점의 중점이 누구야, 항상? 초점의 중점이 뭐야? 중심. 알겠니? 네. 그러므로 걔를 보면 평행이동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어. 알겠나? 네. 그리고 초점은 항상 그 초점을 이은 선분이랑 평행한 애가 이제 아이고야. 그걸 연결한 애가 장축이라는 것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3번 보자. 6,2랑 0,2면은 그 두 점은 요 X축처럼 생긴 점인 거죠? 그래서 보자. 떠오르고. 자, 0,2라는 점이 있고 6,2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초점 두 개의 중점이 누구셔? 3,2 중심. 그치? 그럼 우리는 중심을 보고 알 수 있지. 아, 어떤 타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됐구나. 됐나?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어. X-3의 제곱이고, 플러스 Y-2의 제곱이고, 는 1이지만, 아직 그 분모에 있는 놈들은 아직 몰라. 그치? 요거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타원이 이제 생겼을 텐데, 거기서 뭘 알려줬냐면, 장축의 길이가 얼마래? 10이요. 10. 그럼 요거는 일단 10의 제곱 들어가겠지? 됐나? 네. 이렇게 생각해보자. 타원이 어찌 생긴 거냐면, 이쪽으로 좀 더 긴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좌표를 하나 찾아야 돼. 됐나? 네. 그럼 보자. 장축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5죠, 그치? 그러므로 이 길이가 얼마? 5. 됐나? 헷갈리지 말고, 알겠지? 장축의 길이랑 실제로 이거는 반이잖아. 예. 이런 거 대충 풀면 안 돼. 알겠지? 신경 써.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죠? 3이잖아, 그치? 얘 얼마? 4. 그래서 이거 4의 제곱인 거야. 알겠니? 근데 중요한 건 꼭지점 찾으라 그러면 얘는 뭐 콤마 뭐야? 요거. 3,6 됐니? 자,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있는 애는 얼마? 마이 됐니? 자, 요점 찾아보자. 얘 뭐 콤마 뭐야? 8,2 어, 그쵸. 오더 해야 되니까 8,2 그 다음에 얘는 -2,2 됐나? 네. 자, 꼭지점, 중심, 초점 다 찾을 수 있는 거 알겠나? 예. 어디 대식 10의 제곱이 아니라 5의 제곱 타원 반정식 미안합니다. 5의 제곱 맞아 소리 됐나? 네. 오케이. 아이 남들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4도 갑시다. 자, 그럼 봐봐. 평행이동된 타원은 뭐 하나 그려볼래? 그렇지 않은 거야? 저 점들 찾으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거야. 알겠지? 식 찾거나 장축의 길이 같은 걸 물어볼 땐 쉬운데 얘는 이제 요게 좀 귀찮은 거야. 요거 이제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봅시다. 자, 1번이 이제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96y 뭐냐면 마이너스 96이죠. 자, 천천히 합시다. 4로 묶어내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4x니까 뒤에 얼마 필요해? 4. 그럼 실제로 16 더한 거죠? 맞니? 네.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16 자, 이것도 16으로 묶자. 자, y제곱이고 16 곱하기 6이죠? 네. 마이너스 6 뒤에 플러스 얼마 들어가? 9가 들어가죠, 그쵸? 플러스 9. 그럼 16에 9 곱하면 143인가? 이렇게 플러스 144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의 x-2의 제곱 플러스 6의, 16의 y-3의 제곱이고요. 어, 얘는 64가 나오는 게 이쁘긴 한데 확인을 합시다. 160에서 96, 그러니까 64 맞네. 이거 64. 됐니? 양변 64로 나눠주면 얘는 16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3의 제곱 분 1 이렇게 되겠죠.
됐나? 네. 그럼 그립시다. 평행이동된 놈은 X수고 R수 그려 안 그려? 안 그린 게 낫지, 그치? 중심원도 찾자. 5,5 2,3 자, X가 길어? Y가 길어? X가 길죠, 됐나? 네. 그리고 지금 요 16이니까 요쪽으로 몇 칸? 네 칸. 요쪽으로도 네 칸 됐니? 네. 그럼 요 장축이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고요. 자, 네 칸 가면 6. 그래, 6,3 그리고 얘는 네 칸 뺐으니까 마이너스 2,3 됐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이겠네? 네. 그래가지고 얘가 5,5 뭐야? 2,5 얼마? 5 됐니? 그 다음에 얘는 2,1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점 있겠죠? 언니? 자, 초점 있을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랑 똑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죠, 그쵸? 네. 요 길이가 4 됐니? 그럼 이게 4고 요게 2야 됐니? 요거 2루트 3이겠죠? 이해됐나? 네. 그럼 2루트 3만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요 좌표가 좀 크지, 같죠? 2 플러스 2루트 3,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됐나? 네. 그리고 당연히 반대로도 2루트 3만큼 가야겠지? 2루트 3만큼 빼면 요 좌표는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루트 3,3 됐나? 자, 초점, 그 다음에 중심, 나머지 점 4개 뭐하는 거 귀찮아. 장축의 길이 8, 단축의 길이 뭐냐 4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됐니? 예. 2번은 숙제로 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쉬었다가 쌍곡선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고한대로 월급받은 이번 수업 2번 마시고 나서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한옥바는 내일 11시 반이었는데 이 시간 30분만 늦춥시다. 12시로 왜요? 네, 오늘 밤에 가족들이랑 뭘 있어. 그래갖고 가족들이 내가 아빠랑 막 동생이랑 막 만나서 뭘 먹고 막 한다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아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로 와가지고 뭐 먹겠다고 해가지고 밤에 가서 술을 조금은 먹을 것 같아요. 아빠랑 먹으니까 뭐 꺼내들 때까지 먹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좀 늦게 잘 것 같아서 혹시 늦잠 잘까 봐 내가 12시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빠랑 동생이 피곤해가지고 자꾸 날 뭐 술을 먹이거나 하면 한 시간 정도 내도 술 수 있어. 근데 새벽에 문자를 보내볼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바꾸진 않을게. 일단 12시로 픽스하고 네 연락드릴게요. 웬만하면 잠수 네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럼 내가 그 행복한 백화점 가서 자면 돼. 가서 잘 테니까 일단 12시라고 알고 있도록 하시고. 네 재끼는 거 아니야? 재끼 학원 가둬야 돼. 아니 재끼냐 보고 되는 거야. 12시 정도면 일어날만해. 암살이는 쌤이 우리 끼끼가 됐고요. 되게 우리 학원 최다 지각 보유자인데. 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쌤들 사이에서 아 다 괜찮은데 주말 보충 10시고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래갖고 아 그러니까 너네가 힘든 거다 너 알아. 근데 그래갖고 전날 지금 2시야. 나 케이크 끝나고 바로 나갔어. 어디? 아, 그.. 아니 주말 일요일 아 보충? 아.. 될 건 아니야. 10시 해야 돼. 빨리 해. 빨리 끝나. 술 마셔야 돼. 아니 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안 돼야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찍 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아, 일찍 또 와야 돼. 그래서 다 일찍 오는 게 나아. 자 35페이지 쌍곡선 갑시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오늘 아마 쌍곡선 다는 못할 거고 쌍곡선은 반 정도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 하고요. 운 좋으면 오늘 평면곡선에 1단원이 끝날 거고 아니면 뒤에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자, 일단 2차 곡선 3개 중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호물선이랑 그 타원 배워보니까 뭐 별거 없죠. 이제 거기서 응용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개념 자체는 너네가 이렇게 어려워할 만한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도 되고요. 쌍곡선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정의와 접선 두 개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정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거든. 일단 정의를 잘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요것도 정의 갑시다. 타원 타원이랑 비슷해. 두 정점까지의 타원은 거리의 뭐였지? 합이었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타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못 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네 이거 기억해야 돼. 다시 두 정점까지의 거리 합이 아니고 차가 일정한 점들. 됐나? 네. 그리고 그 두 점을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 초점. 초점이 그리고 거리의 차가 뭐 있겠죠? 뭐 이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점들을 뭐라 그래?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됐니? 예. 자,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그 두 정점을 여기 C라고 하나 찍을 거고 또 여기 마이너스 C라고 하나 찍읍시다. 됐나? 네. 자, 그랬을 때 이번엔 뭐냐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됐나? 그러니까 좀 그 우리가 알던 개념으로는 좀 애매하죠. 그치? 봐봐. 여기 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요 점이 X,Y야. 됐니? 이해됐나? 그랬을 때 뭔 소리야? 얘네 둘이 연결한 거의 길이와 얘네 둘이 연결한 거의 길이를 뺀 거가 항상 일정한 x, y들이 있대. 그리고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쌍곡선.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됐니? 타원이랑 유사하니까 일단 요거 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 앞에서 뭐라고 잡았었니? 타원에서. 일정한 거리가 얼마였어? 2A였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2A라고 잡을 때 식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봐, 요거 거리 구하자.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X, Y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지 원래. 그러므로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빼가지고 나온 거가 원래 2A는 아니라 절대값 2A라고 써줘야 맞죠. 맞니? 네. 이해되죠? 갑시다. 양변 제곱해야 되네, 그치? 맞나? 네. 근데 루트 제곱할 때 하나만 놔두고 제곱하는 게 낫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넘겨가지고 제곱할게. 됐나? 이해되죠? 요 항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양변 제곱한다고. 요거 제곱하시면 x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y 제곱. 타원이랑 비슷해. 나는 요거는 옮겨서 제곱하면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cx 플러스 아이고 c 제곱이 빠졌네요. 여기 c 제곱 있을게요. c 제곱 그다음에 2cx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요거 제곱하면 4 플러스 4a의 제곱이고 플러스 절대값 2 땡땡이니까 그렇죠? 4a의 루트 저 똑같은 거 됐나? 자, 그다음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니까 일단 지울 거 좀 지우자. x 제곱 c 제곱 y 제곱 x 제곱 c 제곱 y 제곱 지워지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요거가 4cx 마이너스 4a 제곱이 절대값 4a의 루트 같은 거 이렇게 되네. 자, 4는 다 약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도 앞에 했던 거랑 좀 유사하지. 타원이랑 양변 제곱합시다. 요거 제곱하시면 c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cx 플러스 a 4승은 요거 제곱하면 a 제곱이고 루트 안에 있는 거가 요거죠. x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 자, c 제곱 x 제곱이 지워지니 마지막인가?
마이너스 2CX에 A제곱 곱한 게 여기 지워지죠? 요거랑 요거 지워져요. 됐나? 그러니까 그때 한번 좀 더 정리 한번 하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Y제곱이고 A제곱 C제곱 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A4승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C제곱이 넘어오면 한 번 더 쓰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제곱 Y 어? 왜 플러스냐는 데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잠깐만 계산상의 평이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이런 느낌 하나 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양변에 마이너스 1 한번 할게요. 네. 쌤이 요거를 우변으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좀 헷갈린 거야. 미안. 요거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되고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되고 제도 A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거든? 맞지? 마이너스 곱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거랑 요거가 좀 지저분하잖아? 네. 그래서 요런 식 하나 내가 그냥 가상의 식을 만들어 놓고 요거 넘기면은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요런 가상의 식이 하나 있다고 치고 타원처럼 얘를 B제곱으로 바꾸려. 됐나? 그러니까 B가 지금 어떤 수인지는 몰라. 그냥 이런 걸 만족하는 어떤 숫자인 거야. 됐죠? 이해되나? 네. 그래가지고 요 놈을 내가 B제곱으로 요 놈을 B제곱으로 바꿀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싹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A제곱 분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이고 쟤는 1 이렇게 되겠지. 됐나?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쌍곡선의 방정식. 자, 식이 되게 이 정의가 되게 앞에서 배운 타원과 유사했잖아. 차만 다르죠. 그리고 얘는 식이 뭐만 달라? 가운데 여기 여기서 마이너스 됐네. 됐니?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가 아까 뭐였냐면 그 거리의 차 갖고 관련 있는 애가 요 A였어. 됐나? 그리고 C는 초점이었고 B는 그 차랑 초점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어떤 숫자야. 됐니? 예. 됐죠? 그리고 모양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포물선이나 타원 가르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정의 갖고 식 한번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있잖아. 네. 홈런이나 원은 쉽거든. 난 그거 걔는 졸라 많이 해봐도 돼. 근데 타원이랑 이 쌍곡선은 식 유도 과정 자체가 좀 귀찮잖아 지금 보면. 그렇지? 네. 근데 딱 한 번은 해봐야 돼. 알겠지? 그걸 너네가 그냥 보고 똑같이 따라하든 스스로 해보든 한 번은 해봐야 그래야 돼. 알겠나? 그래서 이거 그냥 뭐 그 정의만 대충 외우고 식 그냥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거 한 번 정도 해봐야 돼요. 그 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 왜 되는지는 한 번 정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잠깐만. 네, 뭐 관심 좀 줘. 자, 그럼 갈게요. 자,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좀 전에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런 형태였어요. 됐나?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쌍곡선을 맨 처음 배울 때 중요한 건 이 단어 하나야. 잘 들어. 박스. 뭐라고? 박스. 박스. 자, 쌍곡선 처음에 그리는 건 좀 골때리거든. 근데 그 골때리는 애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도구가 박스야. 뭐라고? 박스. 박스. 세 개 중에 그리기 제일 골때리는 애가 누구라고? 쌍곡선. 박스가 아니고 골때린 애가 쌍곡선이니까 박스가 필요하다고. 아, 선생님 지금 생태를 보냈다 조금. 네. 박스. 됐나? 네. 임요한 아이디가 박서였어, 박서. 아, 진짜요? 슬레이어스 박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스타일 때 박서가 나타났단 말이야. 세탁 중이야. 이거 박서. 홍진호 아이디가 옐로우였잖아, 옐로우. 와. 홍진호니까. 와. 떴어 옛날에. 왜 옐로우? 홍진호인데 왜 옐로우? 그러니까. 홍? 응? 홍 하면 레드 아니야? 그냥 해. 그게 그거지. 아니, 주황색 뭐 이렇게 했다 했겠죠. 사기치다 모르는데. 지가 노란색을 좋아한다. 그치. 주관적인 거야, 색상은. 그쵸? 이 빨갛다. 이거 주관적인 거잖아. 그치? 뭘 좋다. 뭐 이런 거 다 주관적인 거야. 자, 갑시다. 쌍곡선이 그리기 제일 골 때린다고 알겠니? 네. 그래가지고 얘 그릴 때 필요한 보조 도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라고? 박스. 갈게요. 자, 타원은 아니, 쌍곡선은 타원과 유사해. 근데 조금 다르니까 그 차이점을 느껴야 돼. 자, 타원 그릴 때 여기 A랑 여기 B면 어떻게 그려? 이쪽에 A라는 점빵 찍고 이쪽에 B라는 점빵 찍고 이렇게 그리죠. 됐나? 이해되죠? 자, 근데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는 몰라. 됐니? 네. 자, 그리고 그 타원은 누가 기냐에 따라서 그 볼록한 방향이 달라지잖아? 근데 쌍곡선은 그건 상관없어. 누가 긴, 누가 더 크든 상관없어. 알겠지? 그럼 볼게요. 자, A와 B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빵빵 찍어. 알겠나? 네. 물론 평행이동 되지 않은 애야. 그리고 뭘 그리냐면 그렇게 생긴 박스를 이렇게 그릴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마치 타원 그리듯이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거야. 여긴 A, 여긴 마이너스 B, 여긴 마이너스 A. 알겠어?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 직사각형이잖아, 그쵸? 직사각형이니까는 대각선의 교점이 당연히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 대각선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될 거야. 아이씨. 자, 다치자. 다시. 자, 식을 딱 보면 우리는 A와 B를 알 수 있죠? 네. 그럼 A와 B를 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대각선을 쫙쫙 그어. 원점 지나게. 준비 상태 끝. 알겠나? 자, 그 다음 볼게요.
아까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 길이가 A지. 네. 요 길이가 B지.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C제곱. 오케이. 다시. 요 길이가 뭐라고요? C라고, C. 네. 됐니? 근데 C가 아까 뭐였어? 초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C야. 됐니? 그리고 그 C가 뭐야? 초점. 알겠나? 마찬가지로 초점은 이쪽에도 이렇게 내리면 마이너스 C라고 초점이 하나 생겨요. 알겠나? 네. 이건 이제 부채꼴처럼 내린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 대각선 두 개가 뭔지 아니? 점근선이야. 알겠어? 그래서 잘 봐. 초점을 감싸고 감싸면서 요 박스 끝 있지? 여기서부터 요거 감싸면서 점근선에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됐나? 그림 골 때리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필요해. 알겠나? 얘는 좀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박스를 그려. 나중에 박스를 안 그리는 순간 너네가 다 잊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잘 봐. 양변의 마이 양변이었다. 미안해. 얘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까 중간에 절대값 A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경우가 두 가지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1이 아니고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생겨. 오케이? 누가 더 크냐는 상관없다. 알겠지? 여기가 1이면 이 모양이야. 호물선 두 개 모양. 근데 호물선이랑은 달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뭐야? 위에 이렇게 두 개 모양. 알겠니? 이해됐나? 이해 안 됐을 거야. 알겠죠? 몇 번 더 많이 그려볼 거다. 네. 알겠니? 연습 몇 개 해봅시다. 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포물선 위에는 점 하나 있지? 요 초점부터 얘까지 이은 거리에서 요 초점까지 거리를 뺀 게 얼마라고? 2A라고. 알겠니? 네. 됐죠? 그리고 그 2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랑 똑같아? 요 길이랑 똑같아. 그치? 됐나? 네.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였잖아. 이거 빼기 이거랑 똑같다고. 됐니? 근데 여기 안 이어져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림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쌍곡선은 장축, 단축 같은 의미가 없잖아. 봐봐. 쌍곡선 대칭축 몇 개? 그렇죠? 얘도 있고 얘도 있지? 네. 근데 이거는 쌍곡선을 뚫고 지나가고 이건 안 뚫고 지나가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 그래서 이거를 주축이라고 불러. 주축. 되죠? 주인공 할 때 주.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길이를 아까 한 것처럼 주축의 길이라고 불러. 장축의 길이랑 같은 의미야. 알겠지? 주축의 의미. 됐니? 그게 거리의 차랑 같은 말이고요. 됐나? 다시 쌍곡선의 방정식은 그리기가 쉽다, 조금 복잡하다? 복잡해. 그게 누구의 존재 때문이냐면 점근선의 존재 때문이거든. 그래서 쌍곡선은 앞에서 없었던 점근선 같은 걸 물어보기도 해요. 알겠니? 그리고 점근선은 A랑 B 가지고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를 보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네. 뒤에 몇 개 연습하면서 요거 쌍곡선을 직접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3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하나, 요 하얀 선이 점근선이랬지? 이해돼? 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여기 뚫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만났지? 여기 교점 하나 있잖아. 네. 뚫고 지나가네. 얘랑 나중에 만나게 안 만나게. 2차 함수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게 있지. 거의 수직인 졸라 날카로운 직선이 하나 있어. 수직은 아니고 조금 날카로운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교점 하나 있잖아. 나중에 얘랑 만나 안 만나? 만나요.
만나 안 만나? 무조건 만나. 알겠어? 네. 무조건 만나. 잘 생각해봐. 얘랑 얘랑 교점을 구할 때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근데 잘 봐. 이렇게 됐을 때 얘만 나오려면 이거 무슨 정도 가져야 돼? 내 접하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나중에 한번 만나. 언젠가. 예. 알겠어? 잘 봐. 얘의 기울기는 계속 정해져 있지만 어제 볼록성 배운 것들은 알겠죠? 아래로 볼록한 거는 저번의 기울기가 점점 더 어떻게 돼? 커져. 알겠어? 그러므로 얘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얘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순간이 한 번 생겨. 한 번이 아니고 많이 생기겠지. 근데 그때 안으로 샥 들어와. 언젠진 모르지만. 알겠죠? 이게 됐나?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진 않아. 근데 뭔 소리냐면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말리는 느낌이야. 근데 말리는 느낌인데 느낌만 있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말리진 않아. 그래서 2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말리는 느낌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말리는 애인 건 맞아. 근데 얘는 나중에 가면 거의 직선이랑 같은 느낌인가. 알겠어? 이해됐나? 얘도 이렇게 조금 말리, 근데 포물선은 어때? 걔는 좀 말리는 애야. 2차 함수랑 똑같은 애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포물선이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랑 언젠가 만나 안 만나? 언젠가 만나. 알겠어? 왜? 얘는 말린다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어. 언젠가는 거의 평행하게 가. 언젠가는. 알겠어? 됐나? 그러니까 0보다 큰 기울기를 갖고 있는 애랑 언젠가 만나. 포물선은. 알겠어? 근데 얘는 직선의 기울기랑 완전 유사하게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이거 말고 절대 안 만나. 알겠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건 또 좀 심화 과정이니까 뒤로 갈수록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15번에 있는 거 이제 하면서 우리는 그 쌍곡선 한번 일단 그리는 연습 좀 합시다. 자, 초점 두 개가 있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타원의 초점은 어디 있다? 장축 위에 있다. 됐니? 마찬가지야. 쌍곡선의 초점도 어디 위에 있어? 주축 위에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는 초점이 찍혀있는 모양을 보면 쌍곡선이 요건지 요건지 알 수 있어. 알겠죠? 모양 두 개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X축이랑 와, 이거 그리는 거 처음에 되게 헷갈려. 우리가 많이 연습해 봐야 돼. 자, 초점이 4랑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는 여기 4가 하나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지금 주축이 이건 거야. 주축의 길이가 8 아니야. 지금 이거 초점이야. 됐니?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있어? 거리의 차가 여기다. 거리의 차랑 뭐랑 똑같다고? 주축의 길이. 알겠니? 그래가지고 주축의 길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3이라고 돼있을 때 이게 지금 박스의 이 양쪽 끝이야. 위쪽 끝이 어딘지는 몰라. 됐나? 이해되죠? 근데 박스를 이렇게 대각선 처리했을 때 그 대각선을 내린 길이가 이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이 지금 얼마인 거야? 그럼 지금 이제 박스를 그냥 아예 그냥 그릴게. 박스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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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래 생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정근선이 어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주축이 우리가 알던 대로 X축이면 저 우변에 있는 게 1이고요. 주축이 Y축이면 이렇게 그려진댔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죠? 이런 거 이제 문제 풀면서 느끼자. 자, 근데 지금 뭐의 길이가 4라는 소리야? 요거 길이가 4라고. 얘랑 똑같다. 알겠어? 그래가지고 얘가 4면 이게 3이고 얘 길이가 얼마? 27. 그래가지고 요게 찍히는 요 숫자는 27. 됐니? 네.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9분의 X제곱 플러스 7분의 y 라이비한 마이너스 7분의 y 제곱이 얼마? 1 요게 타원의 y 쌍곡선의 방정식.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 점 빵 찍고 요거 감싸게 정근선과 만나진 않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됐니?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둘이는 대칭이고요. 알겠나? 자, 그럼 이거 갖고 읽어낼 수 있는 거 여러 개 읽어보자. 주축의 길이는 6. 됐나? 요 타원의 방정식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두 점 이름 뭐? 아,
꼭지점 3콤마형 0콤마 마삼 아까랑 똑같이 네. 아니 마삼콤마형 미안 그 다음에 초점 두 개 4콤마형이랑 마삼콤마형 됐니? 네. 그 다음에 점근선 물어봐 자 이거 얼마? Y는 3분의 루트 7X 됐나? 얘는 뭐야? 아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X 됐니? 점근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얘는 쌍곡선 그릴 땐 박스가 중요하다. 박스. 점근선이라는 놈이 추가돼서 읽어낼 게 좀 더 많다. 그리고 그리기가 굉장히 귀찮다.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자. 자, 2번. 자, 초점이 0콤마 루트 7이랑 0콤마 마이너스 루트 7이죠? 네. 자, 그러니까 y축이 지금 주축인 거야. 하나가 물 지우는 거고 하나가 말리는 건데 반대로 지운 것 같아. 아, 정신없겠지. 아니, 사람 똑똑해야 돼. 0콤마부터 7이랑 마이너스 0콤마부터 여기 7 아, 이거 초점인 거야 알겠죠? 네. 여기 마이너스 루트 7 저 거리 차가 얼마셔? 거리 차가 얼마? 4요 4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 2랑 마이너스 2에 찍겠죠? 그리고 박스 대충 찍어 박스는 대충 찍어 뭐 그림을 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가 2라고 됐니?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네 됐나? 자 그 다음 뭐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라고요? 점근선 이렇게 표현하라고 자 얘가 어디로 그 이쪽에 그려지든 이쪽에 그려지든 점근선은 똑같아 알겠지? 박스는 항상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은 게 뭐라고? 요거라고 알겠니? 그럼 요게 루트 7이고 요게 2니까 얘는 얼마겠어? 3. 루트 3 그래가지고 요 점이 루트 3이랑 됐나? 그럼 평행 방정식은 일단 평행 이동되지 않았죠? 아 평행 이동 쌍곡선의 방정식은 지금 평행 이동되지 않았지? 네. 써보자 5분의 x제곱 3분의 x제곱 그 다음 빼기 5분의 7분의 y제곱 그 다음에 무변은 근데 1이 아니고 마일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이 모양이 됐나? 그리고 어떻게 그려진다고? 초점을 감싸면서 여기 꼭지점 지나면서 점근선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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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자 읽어봅시다 주축의 길이가 얼마? 4 그 다음에 점근선은 누구랑 누구야? 얼마? 루트 3분의 2x 됐니? 그 다음에 뭐 꼭지점은 0,2랑 0,2 그 다음 초점도 0,로 두칠이랑 0,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0, 7 됐나? 네 4 4 4 어디? 지금 7이요 이건 방정식이지 아 왜 3이 나왔어 3이랑 여기가 4죠 7이야 아유 7이야 아유 됐나? 소리 소리 자, 그 다음 16 네 자, 쌍곡선의 꼭지점, 초점 뭐 이런 거 구하래요 자, 양면 144로 나눕시다 그러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이 1 됐나? 네 자, 그럼 구합시다 일단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는 1이니까는 이거 우리가 아는 그 모양이야 박스 그립시다. X쪽으로 얼만큼? 3만큼, Y쪽으로 얼만큼? 4만큼 가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박스. 대충 찍자.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요렇게. 요래. 됐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린다고? 여기 지나게 이렇게, 여기 지나게 이렇게.
여기 지나게 이렇게, 여기 지나게 이렇게. 됐니? 빨간 게 쌍. 근데 뭐 이것저것 구해야 되니까 초점도 구합시다. 자, 3이 9, 4니까 6, 1이 얼마? 그래서 초점은 5랑 마운에. 됐나? 자, 읽어냅시다. 주축의 길이 얼마? 6. 그 다음에 그 점근선 방정식 얼마? Y는? 얼마? 3분의 4X. 됐니? 네. 자, 그리고 꼭지점 3,0, 마이너스 3,0, 초점 5,0, 마이너스 5,0. 됐나? 네. 9번, 2번. 자, 이번에 양변 마이너스 2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왜냐면 20으로 나누면 x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맞네? 네. 마이너스 20으로 나눌게. 그러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그려진다는 소리야. 됐나? x축. 자, 4, 5니까 이번엔 여기에 2. x축으로 2, y축으로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이렇게 생긴 박스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박스 정중앙 진하게 그리는 게 점근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2고 루트 5야. 그럼 여기는 2랑 루트 5니까 여기 얼마? 3. 됐지? 그러므로 이번에는 주축이 y축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3 마이너스 3이 초점. 그 다음 어떻게 그리는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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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네. 자, 그럼 주축의 길이가 얼마 이번에? 2루트 5. 됐나? 예. 되죠? 예. 2루트 5. 그 다음에 초점 0,3, 0,4. 꼭지점 0, 루트 5, 0, 마이너스 루트 5. 점근선 y는 뿔마 2분의 루트 5 x. 됐나? 네. 이 정도. 2차 곡선 자체는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이걸 막 여러 개 섞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좀 헷갈리는 거지. 이 1단원은 너네가 사실은 아주 그냥 체득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개념을 물어보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야, 근데 여기서 하이비트까지 걸어가고 얼마나 걸리냐? 어디 하이비트인데? 신화실점인데? 또 있어? 딴 데 또 있어? 가까운 데 있어? 거기가 제일 가까워. 아, 재미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개먼데? 여기 버스 있는데? 버스 있어? 아, 버스. 아니, 여기서 60인가? 그것도 60인가? 여기서는 개먼이. 어디 하이비트 가는 거야? 아니, 넌 안 내려가. 지금 보여. 거기 가점만. 제노 근처. 보여. 아, 그래? 아, 거기 하이미트 가는 거였어? 사이버. 그러면 걸어가요. 제가. 아니, 없었는지 어디냐. 너도 안 내려가. 보여. 너도 안 내려가. 자, 17대 1. 잠깐, 보여. 보여. 봅시다. 자, 두 초점이 04랑 04니까 Y축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54를 그려봅시다. 일단 박스가 뭐 있을 거고요, 그쵸? 자, 박스의 사이즈는 원래 모르지만 이제 대충 그렸어. 자, 근데 여기가 초점이 4야, 그치?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요 길이가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됐나? 네. 자, 근데 문제에서 점근선의 기울기를 알려줬네. 맞지? 야, 근데 점근선이 루트 3분의 1x라고 해가지고 이게 루트 3이고 이게 1인 건 아니다. 알죠? 왜? 이게 2루트 3이고 이게 2여도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잖아, 약분에서.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 그냥 루트 3 1이라고 쓰면은 틀릴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루트 3 1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지금? 안 되죠. 왜냐면 루트 3 1 제곱하면은 4잖아. 근데 이건 제곱하면 16 아니니.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2루트 3 2여야겠네. 됐나? 맞죠? 두 배 한 거니까.
1대 루트 3대 2잖아 원래. 근데 이게 4니까는 두 배 두 배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분 뭐냐 분모린다. x 쪽은 자 여기는 2 루트 3인 거고 여기는 2겠죠. 이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럼 타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죠. 아니 타원이 타원이라 그러냐. 아 그리고 호타쌍 중에 타원이 제일 문제로 많이 나오긴 했어. 근데 사실은 막 섞여 나오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5분의 5분의 12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4분의 y제곱은 1 아니야 마이너스 1 됐니? 콜? 네. 자 두번째 2번 자 양변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3분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이죠. 가 1. 두 정근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근데 이것만 보고 바로 정근선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니? 루트 3분의 1이잖아. 네. 이거 아니니 그치? 그래가지고 두 정근선은 하나는 루트 3분의 1x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야. 근데 기울기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탄젠트랑 똑같죠? 그래서 루트 3분의 x를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루트 3분의 1x란 소리 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탄젠트 세타라고. 그리고 또 30도.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일단 두 개 합치는 몇 도? 60도. 3분의 파이라고 써있으니까 이해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뭐야? 자, 삼각선 식이 나와있죠? 자, 1분의 x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이 1이라고 돼있어, 그치? 됐나? 자, 그 다음에 뭐 삼각선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그렸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지금 알려줬죠? 됐나? 네. 근데 우리 박스랑 이런 것도 다 구할 수는 있지, 지금. 일단, 뭐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인 거 알 수 있죠? 됐나? 여기 원래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잖아. 그치? 네. 그래가지고 주축의 길이가 현재 얼마? 2. 그리고 그게 뭐야? 거리의 차가 지금 2라는 소리를 알려준 거죠? 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C에서 A에 이렇게 하나 걷고 A에서 지금 여기 이게 지나죠? 초점을 진하게 그은 게 지금 포인트야. 됐지? 네. 자 그래가지고 요 ABC의 둘레가 얼마래? 22다라고 알려줬어. 그치? 네. 됐나?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뺀 거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 뺀 거 알 수 있죠. 네. 그럼 보자. 요게 x면 요거는 2-x. 됐나? 아이 미안해. x-2 됐죠? 네. 하나가 2보다 짧아야 되니까. 됐나? 네. 자, 그리고 얘가 y면 얘는 또 y-2겠네. 됐니? 네. 물론 이제 지금 길고 짧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됐나? 근데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A, B 사이의 거리잖아. 맞니? 네. 그럼 나한테 지금 뭐 물어본 거야? 요거 두 개 길이 더한 거 물어보는 거죠? 네. 아 그럼 애초에 얘를 XY로 잡을 거 그랬네. 그럼 잡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2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다 더하면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죠? 네. 그게 22라는 거잖아. 28이니까는 땡땡땡 X 플러스 Y가 얼마? 14. 나한테 물어본 거 요거 두 개죠? 네. 지금 14에서 4 빼니까 거리는 10. 됐나? 네. 26이네요. 아, 13이네. 어디가 나쁜 고생이에요. 13에서 4 빼니까 얼마? 9. 미안해. 됐나? 네. 자, 쌍곡선의 평행이동이랑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그 제 시간 2시에 오면 돼. 네. 그리고 월급반은 이제 벗고 그대로 한번 더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화목반 친구들은 내일 12시에 그 앞에서 바로 문 앞에 줄 서 있어. 오늘 설레서 못 자. 가방 두고 가면 돼.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드렸다.